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더 살펴봐야 할지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을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HMM 여러분들 정말 많이 뜨겁게 주가를 올려주셨죠. HMM이 하반기에도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해운, 조선, 항공 이런 업종들의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자, 엄경화 애널리스트의 그 시각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HMM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지만, 뭐, 상반기에 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뭐 HMM 뭐 다들 꼽으실 거예요. 요즘 흠슬라라고 하면서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자, 뭐 HMM을 포함해서 이제 역대급 호황,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해운주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해운주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운임이랑 동행을 그쵸?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운임을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되게 단기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발주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쪽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을 예고를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화물 재고는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폭발적인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지만 운임지수,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것들, 뭐 발틱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것이 뭐 올해 상반기 단기적인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 쭉 추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또 뭐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더 이렇게 뿜은 시세를 뿜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운주도 해운주였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리고 조선업황도 굉장히 좋아요.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 조선업의 호황 이런 것도 과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슈퍼사이클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기억하는 슈퍼사이클이 2007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를 저희가 보통 이제 30년 만의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이전에 30년 전에 만들었던 배들이 이제 뇌용연소가 다 돼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아.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선종이 매번 다른데요. 이제 드라이벌크선이라는 그런 선박이 대장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매우 양이 많은 선종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 10만 척의 배 중에서 한 1만 척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약간 호황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 이 호황기의 대장 선종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이 일단 1차이고요. 그리고 LNG선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질적인 호황 사이클이기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처럼 IMO MEPC 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환경 규제가 되게 강화되고 있어서 선박의 스펙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신규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질적으로 많이 좋은 그런 호황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7년의 슈퍼 사이클보다는 훨씬 뭐 질적으로나 뭐 양적으로도 좋은 호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해운주, 해운 업종과 조선 업종이 지금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도 이런 호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선행성, 후행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해운이 좋아가지고 지속이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선 업종의 호황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호황이라는 걸 어떠한 지표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운 쪽에 있어서 운임이 계속 올라야지 호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보다 조금 운임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해운사들이 벌어들이는 그 돈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닝은 충분할 것이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으로의 이런 흘러들어오는 발주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주변에 제 지인들도 뭐 해운 회사나 뭐 이런 조선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바쁘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거의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실적이나 아니면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항공주로 좀 옮겨볼까요? 하늘로 좀 가봐야 되겠는데 뭐 해운이나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항공은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 부담 때문에 뭔가 이제 주가가 뭐 이런 하늘에 날아가듯이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기대감들은 엄청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도 재개가 조금씩 되고 있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항공주가 이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데 항공주는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기대감 하나로 네. 오른 상황이고요. 현황을 그냥 간단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여객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김포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그쵸. 지금 이전 대비해서 비행기가 거의 2배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요? 수요는 한 140-15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있으니까 뭐 많이는 가지만 그걸로 뭔가 수익성을 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국제 여객이 재개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여객은 뭐 한 일주일에 한 150만, 170만 정도의 인원이 타신다고 한다면 요즘에 그냥 주간 단위로 5만 명 정도 타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9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이 유지가 네. 되고 있고요. 뭔가 그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그 스타트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상으로 좋아진 것은 없고 기대감 정도만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아직까지는 항공이 눈에 띄는 이 여객 숫자의 증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상반기엔 또 아무래도 항공업종이 여러 가지 뭐 타격을 받고 이랬으니까 뭐 M&A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네. 아시아는 또 거래 정지되어 있고 뭐 이스타 이야기도 있고 이런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네. 그런 상황인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구 회장이 이제 구속되고 하면서 배임행령 이슈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IT가 아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나면 뭐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구조 조정을 좀 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이런 것이 업계 시장 참여자들은 좀 바라는 바였겠지만 이제 작년 3월부터 영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던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엔 성정이라는 새로운 오너십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거의 모든 플레이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은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개가 되었을 때 모든 플레이어가 다시 또 경쟁으로 뛰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오히려 거래 재개되고 나서 더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재개되면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지금 항공업종 내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해 드리는 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아시아나 항공이 거래가 정지될 당시에 시가총액이 약 1조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서 그 결론이 났는데 요즘에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 대장주인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거의 그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1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구조 조정되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한테 유상증자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많이 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사이즈 대비해서는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주들이 오르는 동안 못 오른 것을 조금 빨리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는 일단은 거래 재개됐을 때는 주가 흐름을 저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고 뭐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거래 재개됐을 때에 뭐 찬스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주 시장 항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국제 여객이 재개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여객을 90몇 프로 줄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주기장에는 지금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비행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사들의 고정비는 사람과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빌려서 매번 그 렌탈료를 내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그냥 고정비만 나가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가 자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현금이 자꾸 타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운 쪽에서 기대 그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밀렸던 수요가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그 지불 용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항공사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실적에서 빨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저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재개 시점이 이제 뭐 3분기가 될 거냐, 4분기가 될 거냐, 내년 상반기까지 또 뒤로 밀어서 생각해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국제 여객이 열리느냐가 항공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자, 근데 저 아까 뭐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 2차인지 3차인지도 이제는 체크하기 어려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뭐 트래블 버블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든다, 뭐 이런 조금 변수가 생기면은 항공주나 해운주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항 재개를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 확충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국내 여객의 그 추이를 보면 작년에는 뭐 한 300명 정도 발생하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막 500명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 여객 수요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여름이나 뭐 아니면은 겨울로 작년에. 막 들어가는 시즌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뭐 하루에 700명이 발생하든 1000명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거의 계속 좋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그런 국제선 수요 또한 심리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뭔가 차단 규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부분은 이제 국내 여객 수요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하반기에 일단은 해운과 조선 업종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항공 쪽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항공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이제 중단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발을 담그신 상태라면 뭐 실제로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그 운항이 재개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게 낫다. 다만 그 중간중간 뭐 재무적인 역량이 안 되는 항공사들의 경우 뭐 자본 확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주당가 치석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매분기 실적 시즌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받고 있는 배들을 건조를 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봤자 뭐 내년 하반기 아주 끝에 매출에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발주가 나오고 해운사들이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어닝 시즌 때문에 조정 받으실 때마다 저희는 좀 차곡차곡 모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쪽은 많이 이익을 내셨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까지 접근 가능한 이제 벌크 해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돌려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전략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우문인데 HMM 하반기 더 갈까요? 저희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오늘 이렇게 해운업종, 또 조선업종, 항공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엄경 애널리스트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업종별로의 전략을, 차별화된 전략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하반기에 투자하시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와 오늘 함께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빠른 이른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시면 꼭 나와서 더 다른 시각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